저 개를 봐라. 봐라가 뭐예요? look. 저 개를 at that dog. 여러분, 이놈의 look at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저 개를 할 때 을을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서는 뭐예요? 예, 전치사 at이네. 저 개라는 것, 그게 뭐예요? 기거지니까 원이죠? 뒤편에 을을 왔네요. 뭐죠? 예, 명사구로 목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루크는 몇 형식일까요? 3형식. 선생님, 뭐 문장의 5형식은 따지지 말래며요. 그래요. 그럼 타동사예요. 타동사. 목적어 받았으니까요. 오케이? 중요한 것은요. 아따, 저기를 좀 봐라. At that dog. 으따, 저기를 좀 봐라. At that dog. At that dog입니다. 자, 밑에 문법 설명 볼래요? 어법 설명 보실래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맹구는요. 모든 영어에서 이 전맹구, 전명구는요. 조토, 조사토시로 원이냐, 투냐, 쓰리냐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다 그 100% 다 그 그물 안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용법, 구문, 구문 뭐 무슨 문법 다 그거 범위 안에서 묻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십시오. 내용의 중심어인 명사 바로 뒤에 자동적으로 붙는 조토를 이용해 저 개라는 걷기지, 그렇죠? 이게 걷기지로 통하니까 명사, 여기서는 구지요. 명사 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 애시라고 하는 말이 의하는 할턴 대여진으로 되면 그건 투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시라고 하는 그 조토에 해당되는 조토 조사토시가 형부 동문을 꾸미면, 즉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동사나 문장을 꾸미면 그건 쓰리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든 영어의 모든 것을 에? 이 알아 원이냐, 알아 투냐, 알아 쓰리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전 모든 영어의 문법 구분이요. 이러니 아하라 잉글리시가 기적의 영어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세상을 발칵 뒤집힐 영어인 걸 여러분들이 못 느낍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선생님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전명구는 조사토시, 조토로 원 아니면 투 아니면 쓰리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하라는 의미에서 노래로 익혀야 되겠습니다. 전맹구는 조토로 1, 2, 3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맹구는 조토로 알아 조사토시로 아라 1, 2, 3 중에 하나. 예, 아라 1,
두, 쓰리 중에 하나다. 모든 시험 문제의 용법과 구분은 그것을 묻고 있다. 그러면 그 조토라고 하는 것이 이리기 우구추 악의 지고서 예인데 워낙 다양하게 쓰인다고요? 안 그래요? 앞에 말의 의미상 키워드인 명동과 뒤에 조토, 전맹구 뒤에 나오는 명사 계통의 이 말이 두 개의 말이 악구가 되도록 말이 형성이 제대로 뭔 말인가? 악구가 딱 되게 말이 되어질 때 거기에 나오는 조토는요? 이건 무조건 반사식이에요. 왜?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실력으로 그냥 나와요. 말이 딱 돼요. 유치부 애들도 그 말을 만들어 가요. 무슨 얘기냐고요? 유치부 애들한테요. 루크가 뭐예요? 봐라. 저게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해봐라. 어떤 말이 될까? 그러면 걔네들은요. 저 개를 봐라 이지 뭐. 예. 내 말이 이상해요? 하하, 그거구나. 무릎치지 않는 사람은 당장에 이 강의 듣지 마세요. 이 바보들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이 사람들아. 여태까지 병신같이 공부했다는 생각을 왜 못해?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영어 책이나 모든 영어 모든 교재가 앞으로 이 김봉치 창한 저자가 만든 패턴으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영어, 세계 언어, 영어, 세계 언어 특히 수업영어, 시험영어, 학습영어 준비하는 숱한 많은 수험생들, 준비생들 단순한 센세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이라 혁명입니다. 혁명. 영어 교육의 혁명이고 영어 학습의 혁명이라고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를 애우고 뭐를 익히고서가 아니라 감으로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력으로 왜 누구든지 다 갖출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갖추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저 개를 아따 저 개를 S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아따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면서 S입니다. At that dog. At that dog. At that dog. 이게 왜 목적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개을을 저 개라는 것 그건 원입니다. 명사입니다. 을을 목적어네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목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크가 타동사고요. 저 개를이 뭐라고요? At that dog. At that dog. 아따 저 개를. At that dog. 으따 저 개를. At that dog. 어이구야 저 개를. At that dog. 그래도 여러분들은 at that dog이 나온다니까요.